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는 올해 1월 비즈니스 업무를 통해 전청조 씨를 알게 됐습니다. 3월엔 함께 간 유럽여행 사진을 올리고 8월엔 교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전 씨가 남 씨와 만날 당시 또 다른 남성에게는 여성으로 접근해 혼인빙자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전 씨에게 혼인빙자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30대 남성의 고소장이 서울중부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. 남성은 몇 달 전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 씨를 알게 됐는데 당시 전 씨의 프로필 사진은 긴 머리를 한 모습이었습니다. 남성은 결혼하자고 접근한 전 씨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. 최근까지도 전 씨와 연락을 지속하던 남성은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전 씨는 이전에도 혼인빙자 사기를 벌여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서울중부경찰서는 기초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해당 사건을 송파경찰서에 넘길 예정입니다.